오늘 저한테 네. 온 이유가? 연애. 네.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네. 거. 우리 소영 씨가 사주에 고르다 있는데 딱 없는 게 있어요. 사주에 없는 게. 뭐야? 불? 아니요. 땅이 없어요. 아, 땅. 땅이. 땅이라는 존재는 네. 나한테 남자라는 글자예요. 2018년도, 네. 2019년도 네. 이때 땅이 들어오는 때였어요. 아, 네,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연애운이란 말이죠. 네. 이때 연애하셨나요? 네. 안 좋죠. 아, 안 좋았어요. 이때 땅이 들어왔어. 땅이 들어왔는데, 어, 내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다른 옆에 나랑 비슷한 거와 합을 이루네. 그러면 이러한 운에는 바람둥이를 만나거나. 네. 네. 맞아요.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남자를 만나요. 맞아요. 네. 우리 소영 씨가 의심도 많아요. 쉽게 이렇게 뭘 믿진 않아.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한테는 맞아. 쉽게. 다 퍼줘요. 간 쓸게 다 퍼줘요. 그니까 헛똑똑이지. 맞아, 헛똑똑이에요. 난 왜 그러는 줄 알아. 화목한 가정에 자라서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맞아요. 많은 친구야. 맞아. 정이 많아서 그래. 근데 올해가 네. 2021년도 또 토가 들어오거든요. 오. 네,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애운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남자운이 있구나. 저는 언제 결혼, 저는 결혼운이 지났나요? 네네. 조금이라도 네. 좀 가까운 네, 조금이라도, 미래에 네. 들어온다면 2024년이에요. 24년이면 네. 3년 뒤. 3년 뒤. 3년 뒤.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오히려 나를 약간 주도해 줄 수 있는 주도해 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예, 좀 안정감 있게 네. 만날 수가 있다라는 아... 거죠. 특히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네. 나랑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안 조심, 맞는다. 예,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직업군이 아니고 예, 그 외에 예를 들어 뭐 교육계통이라던가 아니면 연구개발 쪽에서 뭐 일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약간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체능 팬. 네. 그러면 약간 직업이 안정돼 있겠죠. 네, 네, 네. 예,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방송에서 우리 소영 씨 제가 잊지 않고 아, 감사합니다. 많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